저 고흥에 왔어요. 예, 고흥에 왔는데, 여기는 또 전라도 땅이잖아요.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 전라도 도민분들께서도, 예, 이게 원하는 거고, 지금 보면은 요, 전체 저 전라도에서는 더불어당이 다 집권하고 있죠? 예. 여기도 저 무소속이 아니라 눈치 보지 마시고, 국민의힘도, 예, 여기에서 그걸 내셔야지. 지금은 이제, 저 떠나서 지금은 이제 안 돼요. 안 되는데 국민의힘도 와서 그럼 나는 더불어당 하는 거 안 좋아 하면은 국민의힘도 지지하고 그리고 선거는 왜 지금 이렇게 했냐면 지금 뭐 QR코드나 선거할 때 누가 누구를 찍었는가 이걸 해가지고 저자가 나한테 표를 줬나 안 줬나 그걸 가지고 방역하면서 이걸 갖다 많이 괴롭혔어요. 지금 전라도에서요. 예. 저는 이제 뭐 국민분들한테 이거 알려드려야 할 저는 그 뭐 사명도 있고 권리도 있고요.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어요. 예, 근데 누가 투표를 했는가 이걸 갖다가 다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지들이 이제 방역한다고 하면서 회초리도 들고 사업도 막고 이렇게 왔어요. 전라도 땅에서는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전라 도민분들, 예, 그 위에 있는 자들인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투표하실 때도 제가 그러죠? 그거, 이거 선거할 때, 이거 우리 손도장으로, 예, 찍어서 나중에 그 기록 보관이 돼요. 누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 경찰서나, 우리 저, 뭐 행정복지나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건지 확인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건 몰라요. 그러는 그걸 기록을 안에 남겨놨다가 안에서 왜 부정선거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게 정확하게 투명이 된단 말이에요. 예, 투명하게 그게 되거든요. 부정선거가 없으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QR코드 뭐 그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인쇄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인쇄하는 거 그거 그거로만 해서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선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해서 그 이름 내서 그냥 지장만 딱 찍게 해야지 누가 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QR로 보든지 뭐로 보든지 그 다른 거로 해도 다 봐요. 누가 했는지 볼 수 있어요. 정부가 그거예요. 예,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해요. 예,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냥 백지에다가 이름만 써가지고 내 지장만 찍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로 해서 누가 몇 번을 찍었는가 뭘 했는가 예. 전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에도 뭐 작업도 많이 했고요. 사실 예. 더불어에도 많이 했고 지금 했어요. 예. 그 국민들 다 보세요. 국민의힘이 한 번 해먹고 다음에는 너들이 해먹자 이렇게 해서 다 했던 거예요. 예. 이게 정부고 또한 올바른 자들을 세워야 하는데 자기들 측근들을 이렇게 세워놔서 나라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다 뒤집어 깐 거란 말이에요. 여기 어떤 개새끼가 또 이제 웃는데 저건 개새끼니까 저는 신경을 안 써요. 지들이 뭘 알겠어요. 에? 뭘 알겠냐고. 그래서 하늘에서 이거 다 깐 거예요. 온 전체 모든 것을 다 깠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하면은 하지 않으면 하면 그만한 대가를 받겠죠. 그만한 대가를 받고 부정선거 더불어당에서도 원하는 사람이 이게 찍는 거고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사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부정선거 요거 선거 감시단 하는데 국민들이 이제 봐야 돼요. 이제 정부가 저는 이제 요 전라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정부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장난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더불어당 요 국민의 전라도 요 계신 분들이요. 그러면 부정선거 방지 거기서 가입을 하셔서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 국민의힘에서 또 저 장난진 못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더불어당 분들 부정선거 그걸 방지를 할 것 같으면 지금 못해요. 이제 더불어당에서는요. 못하죠? 예. 이제 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더불어당 다 망했어요. 홀딱 다 망했다고, 이제. 예?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야. 도둑질하다 홀딱 망했잖아요, 지금. 이제 더불어당은요, 제가 그러죠. 이낙연 국무총리님? 총리님한테
얼마나 저 이재명 그 밑에 있는 자들이 지들이 헤쳐먹으려고 얼마나 약을 쏘면서 그렇게 했는가. 예? 그래서 저 이낙연 저 총리가 차에 타고 가다가 아이 씨발 하면서 내리고. 예? 저는 뭐 이거 이제 편집 없어요. 예. 나는 알려드릴 권리가 있고, 예. 국민분들이 아셔야 되고, 예.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해서 기사가 뭐 기사를 때렸고 뭐 하고 막 했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부러 그렇게 작업을 예, 했어요. 그렇게 해왔고 그 기사가 한 게 아니라 예, 이 자들은 이제 무인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위성이 세계 위성이 700개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뭐야 MOU 맺은 게 666개 업체예요. 예, 666개 업체에서 예, 다 모든 것을 통찰하면서 사람을 다스리면서 감청하면서 도청하면서 주위에 둘러싸면서 예, 따라다니면서 예,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그 총리님이 엄청나게 당했어요. 예, 이낙연 총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려드렸어요. 예, 총리님한테. 이제 그 낙선이 되고 나서 이제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결을 못 해드렸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되셨지만은 대통령 되기 전에 제가 그걸 알려드렸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님 그 이제 방비를 하신 거고 또한 우리 부정선거 감시단이 없었으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님이 또 예, 안 됐어요. 예. 그 저 부정선거 하다가 막 더불어민주당 막 집어넣고 펴놓고 해서 난리가 나가지고 예, 중간에 표가 전라도에서 많이 나왔어요. 전라도 도민분들도 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예, 그 안에서 하면서 요렇게 이제 통째로 바꿔치고 예, 우리가 국민들이 한 거는 싹 잡아 빼고 예, 그 기계 있잖아요. 그 저 종이 분쇄하는 기계 그거 갖다 놓고 거기다가 싹 다 분쇄해가지고 예전에 고물상에 던져줬다가 걸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 하나도 없이 은행 가면은 저 저거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저 기계 종이 딱 넣어가지고 분쇄하는 거 그런 것처럼 예, 오돈차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예, 기계로 해서 그 안에서 안 보이게 예, 들어가서 예, 분쇄해가지고 싹 다 버렸어요. 예, 그게 진실이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 위성에서도 다 찍어놨고 그들 움직이는 것도 다 해놨어요. 이제 좆됐고 예, 좆된 건 어때요? 할 수 없지. 국민 거는 저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지. 다른 거는 하더라도 예, 그래서 더불어 당원 요 당원들도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황교안 TV 예, 부정선거 맞아 감시를 해가지고 거기 저 감시 같이 해야지요. 누가 하는지. 그리고 이제 저 공천권 가지고 있는 자들만 이게 하는데 여기 지금 제가 봐도 무소속하고 더불어당에서 나온 분들도 진짜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특정인한테만 주려고 또 표를 그렇게 해요. 왜? 지금 현 군수, 현 시장, 예? 그 밑에 있는 자들, 그럼 그 자들하고 결탁해서 다른 그 자들, 어? 자기들이 지금 하는 사람만 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목숨을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목숨을 내놓고 얘기한다고. 예.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예. 그렇게 지금 하니까 진짜 좋은 사람은 더불어당에서 못 쓰는 거예요. 예. 도둑질 할 놈들이 이제 세우니까, 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그쵸? 예, 절대 안 됩니다. 예. 그, 전라도에서는 이제, 전라남도 도지사가, 예, 이정현 저 형님이 나왔어요. 다른 도지사 나왔는데, 전라도민분들은 제가 부탁드리는 게, 이정현 그 영감님이, 그, 하시는 거죠. 고성국 박사 있죠? 예, 고 박사. 고성국 TV. 거기 한번 보셔요. 이정현 형님이 나온 거 있는데 정인 형님 거 저 하는 거 보셔요. 전라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전라도 땅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이 정인 형님이 그대로 해요. 예, 제가 정인 형님 저 창원에서 그 저기 할 때 제가도 지지해 주는 다도 없고 이정현 저 정인 형하고 이주영이 예, 이주영이 있죠? 예, 전라도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주영 두 분 중에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이주영 형님은 막 지지하면서 돈 있으니까 막 엄청 하는데 정인 형님 뭐 도둑질을 안 해가지고 뭐 아무도 지지해 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정인 형님 지지해갖고 정인 형님 올라간 거예요. 예, 저는 낮은 자를 보지 있거나 그런 자는 저는 그 보질 않아요. 예, 그런 사람이 일 잘하고 도둑질 안 하고 성실하거든요. 그 올라가면은 돈이 땡긴 게 있거든. 예.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줘. 그게 다 빚이란 얘기예요. 국민 여러분.
그게 다 빚입니다. 그렇게 하면 도둑질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부정선거 감시단에 서서 진짜 좋은 사람, 내가 투표한 사람이 됐는가, 예?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저 고흥에 있으니까 예, 송기근 군수가 예, 뭐 송기근 군수는 뭐 잘하기는 했는데 더불어당 큰 집에서 잘못을 하니까 이제 송기근 군수한테까지도 이제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송기근 군수도 도정을 참 잘하셔요. 잘하시고 또한 스마트팜 해가지고 예, 뭐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뭐 그것은 뭐 요 고흥 구민분들은 아시지, 예, 다 알고 계시죠. 나도 뭐 내 큰 조카가 뭐 송땡땡이고 해요. 예, 그럼 뭐 우리 뭐 저기 집안인 것 같은데, 그러나 국민 여러분, 자기 집안이라 해서 자기 집안을 밀어주는 건 안 됩니다. 예, 예? 자기 집안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예? 진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집안이 아니라. 진짜 일을 잘하고 진짜 도둑질 안 하고 그런 사람을 예, 투표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나 여기 저 어디지? 제주도 갔을 때도 저 곽씨 저 우리 집안 형님이 있었어요. 박씨 형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런 사람 안 해요. 진짜 필요한 사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